임페리얼 마스터 미스 코리아 이혜정입니다. 아, 오늘 저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라도 한번 식을 올려보네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뭐냐고. 저의 성공 비결은 아주 심플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10년 했고요. 포기 안 했습니다. 그게 저의 모든 성공의 비밀입니다. 저는 늘 앞만 보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멈출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멈춰서서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시절이 없었고 오직 앞만 보고 내달렸습니다. 제가 싱글이었기 때문에 저를 생계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걸 제가 결정하고 제가 책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조금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그런 강박관념으로 살아오다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파트너들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행보가 뭐냐고.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제가 파트너들한테 한 달 동안 쉬면서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뛸 건지 생각을 해보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제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너 앞으로 뭐 할 건데? 공헌하는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쳐다보고 있는데 너는 뭐 할 거니? 그랬는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저의 13살 때가 떠올랐습니다.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저의 과거가 떠올랐던 겁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평안북도 선천이라는 곳에서 피난을 오셨습니다. 일제시대와 6.25 사병과 5.18 수복과 5.16 혁명,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근대사의 모든 일을 온몸으로 다 겪어내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일곱을 낳으셨지만 그 중에 넷이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막내인데요. 저한테 오빠가 있습니다. 저랑 6살 타월입니다. 늘 부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를 가야 될 나이에 저희 오빠가 대학을 덜컥 붙어버린 겁니다. 근데 저희 집에 그때 제가 중학교를 가야 할 때 저희 가정 형편이 가장 아버지가 어려울 때였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한숨만 쉬어도 저는 알았어요. 제가 포기해야 된다는 걸. 왜요? 딸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키워졌잖아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딸은.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씩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 안 가도 돼. 오빠를 학교 보내줘.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으로 저를 가만히 쳐다보셨습니다. 쳐다만 보셨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너 학교 보내줄게. 그 소리는 끝내 안 하셨어요. 못 하신 거죠. 그런데 방학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개학을 했는데 제가 아무데도 속한지 않은 13살짜리 어린애인 거예요. 학교도 갈 데가 없고 집에서도 그냥 저는 노는 거예요. 13살짜리 백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골목을 나가면 저희 친구들은 단발머리에 검정 교복에 하얀 에리, 백설 같은 하얀 에리에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는데 저는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골목에 숨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게 계속 반복될 때 그때 아마 저는 13살 때 제가 세상과 맞짱을 떠야 된다는 걸 그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을 했어요. 아버지, 나 돈 벌러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평안도 사투리로 이 애미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거래처 계신 실공장 아저씨가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아저씨, 저 취직시켜주세요. 그 아버지가 그 아저씨가 너무 놀란 거예요. 13살짜리가 그러니까. 저 돈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오라고. 그리고 물론 아버지하고 두 분은 이야기를 하셨겠죠. 결국은 제가 이겼습니다. 아마 두 분은 저 어린아이가 공장에 가서 보름도 못해서 집으로 돌아올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요, 저 2년 다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가 하루에 12시간씩 2주에 한 번씩 쉬었습니다. 어떤 날은 18시간을 일했어요. 그때 저의 한 달 월급은 3,800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첫 월급을 받은 날을 잊지를 못해요. 그 노란, 헐렁한 그 노란 봉투에 제 한 달 월급이 3,800원이었습니다. 그 봉투를 들고 발바닥에 날개가 달렸다는 걸 저는 13살 때 알았어요. 미친 듯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아버지, 내가 돈을 벌어왔어. 아버지 힘내. 그리고 아버지 손에 3,800원의 그 노란 봉투를 쥐어드렸을 때 아버지는 소리 없이 우셨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왜 10억을 받는다는 그 생각을 했을 때 그 13살 때 그 3,800원의 월급 봉투와 저의 아버지의 표정이 계속 오버랩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하실 이야기가 있구나. 그래서 다시 저를 들여다봤습니다. 깨달았죠? 아, 나는 내 자신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그때 행복하구나. 그때 나는 강해지는구나. 제가 13살 때 그걸 깨달았던 걸 깨달았습니다. 또 생각해봤죠? 저희 어머니, 제가 애터미를 하기 싫어서 1년 3개월을 발버둥 치다가 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도 그때도 저는 저를 뛰어넘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낼 수는 없다. 그 피난와서 그 모든 걸 겪은 우리 어머니를 외롭게 양로원에 보낼 수는 없다. 그러면 또 뛰어넘어야 돼, 나는.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또 강해졌고 또 더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도약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10억이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에서 박한길 회장님한테 또 애터미의 수많은 회원들한테 임직원 여러분들한테 배운 거는 나눔도 습관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저 자신을 또 한번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저는 애초에 이 10억을 제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민들레 홀씨를 위해서 이 10억을 다 기부할 겁니다. 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거는 앞에 앉아 계신 박한길 회장님 덕분입니다. 회장님의 그 믿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나눔은 습관이다. 그분의 그 작은 첫 달 2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을 주변에 있는 학교에 기부하셨고 계속 기부하셔서 이번에 100억을 기부하셨습니다. 저도 박한길 회장님한테 질 수가 없죠. 예, 제 꿈의 라이벌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정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저같이 마이너, 한 번도 주류사회의 주인공이 아니었던 탈북 아동들과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 돈을 기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하게 한 것은 묵묵히 앞날을 열어주신 선배 사업자님들과 정신병원에 쳐넣겠다고 난리를 치는
여동생을 기어이 회원가입을 받아가신 저희 오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성공은 수많은 저희 파트너들의 눈물과 한숨과 피와 땀이 총 무게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언제 들어오나 한없이 기다렸던 우리 부모님들의 한숨. 엄마는 도대체 언제 집에 오는 거야? 울다 지쳐서 눈물 자국이 때자국이 됐던 우리 어린 아들, 딸들. 도대체 이번에 내 남편은 정말 재기하는 걸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배우자분들의, 제 파트너들의 배우자분들의 눈물과 한숨과 땀의 그 총무게가 오늘의 저입니다. 처음에는 절실함과 소망을 품고 오신 분들이 애터미의 토대를 이뤘습니다. 그분들이 1조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조, 3조, 10조는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정말 제 애터미 제품이 너무 좋아서 제품만 쓰려고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나는 지금 현재의 직업이 너무 좋은데 10년 후를 미리 준비하고 싶어. 애터미를 부업으로 하고 싶어. 네, 환영합니다. 저는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원 없이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부왕이 되고 싶습니다. 더 많이 환영합니다. 네, 애터미는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을 가지고 애터미는 소비자는 소비자와 연대하고 부업자는 부업자와 연대하고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전 세계로 나아가서 모든 사람의 정선상략의 원칙 그 하나로 묶어서 땅끝까지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애터미 회사가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저도 글로벌 스타일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to my story, everyone. My imperial stage is the first now. The next stage